다들 열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오실까 싶어도 다 오시고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대학은 여러분들 도움 없이는 잘 살 수가 없는데, 다만 대학 이빨 안 물고 좋은 친구들 키워가지고 우리 생태계에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비슷한 말씀인데요. 대학이 사람이 가까이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안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특허주시오에 모시라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산이라면 또 부산도 낫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렇게 주변에 예, 좋으신 분들을 모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자주 와주시고 다른 지방도 자주 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시그널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나 이런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교통신호 빨간불 파란불이 시그널링인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대처하겠다 시그널링을 강하게 줘서 정부 유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가 시그널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다들 이제 다시 들어가더라고. 이게 시그널링이 이제 게임이론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시그널링이라는 게 치킨 게임이라고 아시죠? 양쪽에서 차 이렇게 막 몰고 안 볼 때 피하면 이제 겁쟁이가 되는 거고 안 피하면 이제 죽잖아요. 그런 게임을 한다고 할 때 시그널링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운전대를 뽑아가지고 상대편한테 반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편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부딪혀서 죽거나 아니면 겁쟁이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이 얘기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중국이고 여기서 커지고 있고 기존의 사람들은 이제 늙고 사실 별게 없거든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수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젊고 유능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사실 우리한테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시그널링을 굉장히 주는 그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시그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전 여기 계신 분 모두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스타트업 창업가가 좀 멋지게 나오는 드라마가 한편 탄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GES를 다녀왔었는데, 김인석 대표와 같이.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연단에 서기 전에 실리콘밸리 드라마 아시죠?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제 사전에 이렇게 약간 부밍업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엣지고 멋진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그리고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래 세대들이 꿈꾸면서 이제 중국이 아닌 바에야 저희는 중국식으로 프로포겐다를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문화 콘텐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소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더 이상 의사 변호사가 아닌 스타트업 창업가가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 예, 뭐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끝내겠습니다. 제가 넷플릭스에 일하면서 한 가지 배웠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 따라 스타트업으로 나가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게 대박의 꿈이고요. 마치겠습니다.